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정선호입니다. 오늘은 코드를 잘 잡고 소리를 잘 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잡는 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C코드처럼 개방현의 음들을 많이 이용하는 오픈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F코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바레코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거의 모든 오픈코드에 적용되는 기본 오픈코드 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익숙해지시면 어떤 오픈코드가 나오더라도 쉽고 깔끔한 소리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손바닥을 펴시고 손바닥에 검지의 뿌리 부분을 1프렛 아래쪽에 대세요. 그리고 엄지는 2프렛 위에 올려줍니다. 6번 줄에 살짝 기대서 6번 줄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뮤트를 해주시고요.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세게 누르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대기만 해주세요. 오픈 코드를 잡을 때 기본적으로 검지 뿌리 부분하고 엄지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간씩 코드에 따라 약간씩의 이동은 있지만 위치는 항상 여기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대표적인 코드들을 몇 개 쳐보겠습니다. 검지 뿌리와 엄지를 잘 봐주세요. 자, 검지의 뿌리와 엄지의 위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폼 중에 하나는 바로 손바닥에 있는 공간입니다. 손바닥에 있는 공간이 비어있지 않고 이렇게 닫혀있으면 나중에 앞에 있는 손가락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손가락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드를 바꿀 때마다 이 공간들이 융통성 있게 변하면서 모든 코드들을 잡으실 수 있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검지 뿌리와 엄지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코드표를 보면서 C코드를 잡아볼 텐데요. 혹시 아직 코드표를 못 보시면 위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코드표 보는 방법을 배우신 다음에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잡을 때는 손가락의 모양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손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느낌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코드표를 보면서 C코드를 잡아보면 1번 손가락 검지로 2번 줄에 1프렛, 2번 손가락 중지로 4번 줄에 2프렛, 3번 손가락 약지로 5번 줄에 3프렛을 잡아줍니다. 그럼 C코드가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이 되는 검지와 엄지는 거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씩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항상 검지 뿌리는 1프렛에 엄지는 2프렛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자세히 보시면 손가락 끝의 위치가 바디 쪽 프렛에 가깝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가깝다는 거죠. 프렛에 가깝게 잡게 되면 소리가 훨씬 쉽게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헤드 쪽에 가깝게 이렇게 줄을 누르시면 이게 아무리 힘을 줘도 좋은 소리가 나기가 힘듭니다. 이 끝에 잡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가능한 끝에 잡아야지. 그렇다고 올리거나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올리거나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가능한 끝에, 가능한 바디 쪽에 가깝게.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프렛 쪽에 가깝게 잡고 싶어도 이게 손이 안 간다. 막 이렇게 된다. 아니 가고 싶은데 왜 안 가는 거지? 이때는 100%입니다. 100% 이 손바닥이 내게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내과 손바닥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면서 손을 뻗을 수 있는데 얘가 너무 닫혀있으면 아유, 아무리 손가락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검지손가락 뿌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검지손가락 뿌리 부분이 축이 돼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잡고 있는 코드는 D라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손바닥과 넥 사이에 공간이 생겨야 손가락을 뻗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Stop and Practice라는 화면이 나오면 C코드로 돌아와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이 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C코드를 잡은 다음에 한 줄씩 튕겨보세요. 6번 줄은 엄지를 살짝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야 되고요. 이렇게 소리가 나시면 합격입니다. 자, 모든 줄에 소리가 잘 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상하게 한두 개 줄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줄별로 왜 소리가 안 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번 줄은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 네. 5번 줄은 소리가 잘 나실 거예요. 4번 줄은 소리가 안 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3번 줄이 소리가 잘 안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약지가 살짝 누워서 4번 줄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끝을 더 세워주세요. 손끝을 세우고 싶은데 세워지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손목을 살짝 움직여주세요. 자, 3번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줄이 소리가 잘 안 나신다면 마찬가지로 이 중지, 위에 잡고 있는 중지가 가운데 손가락이 3번 줄을 건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덜 세워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목을 살짝 써서 손가락을 세워주세요. 3번 줄까지 소리가 잘 나시나요? 그러면은 2번 줄 가겠습니다. 2번 줄은 당연히 소리가 잘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평소에도 가장 많이 쓰는 검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1번 줄 가보겠습니다. 1번 줄 소리가 잘 나시길 바라지만 만약에 잘 안 나신다면 역시 검지가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 세워주시고요. 그래도 소리가 잘 안 나신다면 여기 볼까요? 손바닥과 넥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딘가가 닿게 돼 있습니다. 공간만 넓어져도 1번 줄이 소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번 줄부터 치면 이런 소리가 나야죠. 아르페지오를 아직 안 배우셨으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스탑앤프랙티스 화면이 나올 겁니다. 코드 몇 개를 준비했으니까요. 코드표를 보면서 그 코드들을 다 잡아보세요. 많은 코드를 쳐볼수록 미묘하고 미세한 본인의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연습 시작!